네이마르가 PSG 갔다 온 걸 제가 기사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마르가 다시 PSG에 지금 안 갔는데도 지금 간 그 기사들이 엄청 많이 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여기 봐봐. 영입 제한 합의했다고 이미 떠버렸어. 브라질 언론. 브라질 언론들은 축구에 민감한 거라 보통 이렇게 낚시 기사를 잘 안 써요. 근데 네이마르가 PSG에 지금 가고 싶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패드립일 수 있는데 네이마르 아버지가 약간 이걸 좋아해. 맞아 아니야. 이걸 약간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네이마르 아버지가 전화 받았어. 왜 이렇게 딱바꾸라 밤바 뚱이 까마 뚱바 뚱이 까마 뚱이 까마 뚱이 까마 뚱이 까마 뚱이 안녕하세요. PSG입니다. 당신 아들의 네이마르를 영입하고 싶은데요? 아, 저는 뭐 관심 없습니다. 저희 PSG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만데요? 2800억 정도. 거기서 흔들렸어요. 내가 봤을 때 존나 크잖아, 야. 호날두가 1100억이야. 어? 근데 2800억이 솔직히 누가 안 흔들리겠냐. 그러면 네이마르 본인이 가져가는 것도 존나 크단 말이야.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어? 연봉이랑 이적료. 그렇지. 자, 여기 지금 PSG가 네이마르한테 봐봐. 390억 원의 보너스. 아, 근데 마르카야? 아, 마르카 여기 좀 여기 심한 곳인데. 네이마르가 PSG 제안을 받아들일 두 가지였다. 하나는 팀 내 최고 스타 위치. 바르샤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리오넬 메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도 안 된 이유인데? 이거 급했나 보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 이유인데, 이거? PSG에선 네이마르가 센터의 위치에 서게 된다. 뭔 개소리야. 그리고 마르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레알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호날두가 레알은 정말 좋은 구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르카는 어떻게 쓰냐면 호날두 레알에서 평생 남고 싶다. 이렇게 쓰는 곳이 바로 마르카예요.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아, 또 하나는 브라질 국가대표 동료인 다니 아우베스 존재다. 아우베스는 최근 PSG로 이적했다. 그의 존재도 영향을 끼쳤다. 오케이, 이 말도 나는 이해를 해. 왜냐하면 아우베스가 PSG 가가지고 마이크 오프하고 이게 아빠한테 그게 어떻게 답해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PSG에서 우리 같이 뛰어보자. PSG로 챔스 나가서 오를 수 있고 연봉도 대단하고. 거기다가 너하고 나하고 우리 국가대표 사이가 좋잖아. 그래서 네이마르가 보이 아빠 마뚜 디베오 밖에 다마뚜 노버 이도 바르셀로나. 어? 형 나는 아직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은데 고기 아빠 이탈리아 다빠 끝나다 뒤졸졸다 바뀌다. 아니 근데 주봉을 많이 주잖아.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귀가 얇은 사람들이 뭐냐면 동료들이 말하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근데 네이마르도 사실은 어렸을 때 산토스에부터 제2의 펠레라는 소리 듣고 바르셀로나 와서도 사실 뭐 저번에 옛날에 네이마르가 뭐 약간 탈세나 이적료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하고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떠나는 걸 봤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옆에 진정한 동료들을 찾게 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르셀로나 생활이 순탄치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언론의 얘기도 지금 있어요. 사실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2857억 원. 지금 세계 최고죠? 근데 이러다 나중에 진짜 5천억도 할 것 같아서 사실 문제인데 지난 여름에 폴 포그바가 1300억. 근데 이거보다 2배가 2600억보다 200억이 더 많아버려요. 그래서 이건 사실 TP율인가 FFP룰에 좀 어긋나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이제 PSG가 한번 경고를 먹은 적도 있고 또한 2003년 네이마르가 산토스 바르사로 이적할 때 742억 원의 4배 가량이 된다. 네이마르는 항상 이적설이 불거졌지만 설에 그쳤다. 바르셀로나 향한 애정이 컸기 때문이다. 그가 레알마드리 제안을 거절하고 레알보다 낯설었던 바르샤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그의 애정이 있기에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네이마르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축구선수들이 보통 이 얘기할 때 뭐냐면 이게 작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이게 작을 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바르샤는 정답이 아니다. 나 또한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이지라 할 때 보통
이게 원한다는 거야. 이게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라모스 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라모스 하다요. 라모스도 레알 떠난 것처럼 얘기했다가 이제 맨유가 개신나가지고 맨유 팬들 설레게. 오, 씨발! 그러면 맨유의 라모스? 개이득! 이러면서 꿀잠 자면서 밤을 살찼던 그 맨유 팬들을 설레게 했던 그날. 내가 봤을 때 지금 PSG 팬들도 그러고 있을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 레알 팬, 맨유 팬들 어떻게 했어요? 망했잖아. 어? 그래. 지금 내가 봤을 때 선수 하나 역임한다고 이 팀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그리고 PSG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댓글 한번 봐보겠습니다. 축구계 만약이 어디냐. 바르샤가 침몰하는 배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냥 돈이나 왕창 보고 벌자고 이적할 수 있는 거지. 안민호 이 새끼. 야, 안민호가 쓴 걸 못 보냐. 안민호? 안민호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진짜 개 입축구. 안민호가 내가 봤을 때 진짜 네이버 스포츠 최고 입축구 진짜로. 안민호 K 입축구. 안민호 10 입축구. 안민호 K 입축구. 안민호 10 입축구. 안민호 K 씨발 입축구. 안민호 입축구. 안민호 K 입축구. 안민호 10 입축구예요 진짜로. 안민호 같은 애들이 뭐냐면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자기가 네이버에서 읽은 것도 마치 자기가 축구 동아리 회장이 된 것처럼 안민호 개씨비 축구 안민호. 자, 개미 달리기. 메시 쇠퇴기에 접어들면 바르샤도 함께 겨울잠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양강체제는 지속돼야 흥미있는데. 자, 이런 새끼들 거의 안민호 친구, 안민호 고종사촌, 안민호 고종 고모의 딸, 안민호 고종사촌의 아들의 딸이에요. 이런 애들이 뭐냐면 괜히 뭐 쇠퇴기, 지속된다, 이런 어려운 양강체제, 이런 어려운 말들을 쓰면서 자기가 마치 축구에 박학 다시 간 척을 해요. 거의 안민호입니다, 안민호. 예. 자, 그리고 바이아웃 거의 3천억대인데 2천억대도 안 깨졌잖아. 근데 3천억이 깨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애들이 축구 진짜 잘한다. 제베키다스 이런 형님들이 밤새고 FM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밤새고 FM만 해. 그래서 와이프가 여보 밥 먹어 쉬는 날은 나랑 놀기로 약속했잖아. 이러면은 진짜 거의 안민호처럼 계속 FM만 하는 형님이 바로 이 형님이에요. 카바니. 응? 질라탄이요. 네이마르네. 근데 이제 카바니가 사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카바니 내가 봤을 때 카바니는 거의 PSG의 존 우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끼는 지가 보통 보면은 아 씨발 내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주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노노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생각 think of thinking 정말 잘못된 게 거의 안민호급이야. 이 새끼는 지가 좀만 잘하면 지금 주전일 줄 아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PSG가 카바니에 만족 못하고 새로운 그런 선수를 영입한다는 거는 카바니가 감독 마음에 안 들고 단장 구단주에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인데. 와 갑자기 미쳤습니다. PSG 얘기하니까 PSG 갑자기 야 이 형이 그 형님이잖아. 갔다 꼬덕 감마튼 셀셀. 야 이 형님이 진짜 PSG 그 구단주 형님 아니야? 갔담 감감 칠칠. 어 갔담 감감 칠칠 형님 800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프랑스에서 제 방송을 지켜보고 있어요. 갔담 감감 칠칠 형님. 갔담 감감 칠칠 형님 거의 안민호 형님인데 돈을 이렇게 받았다 해도 네이마르보다 잘하는 선수 있냐고 하는데 자 이게 바로 바르샤 팬의 현실입니다. 야 네이마르보다 잘하는 선수 존나 많아. 그리고 솔직히 네이마르 있잖아요. 드리블이 변칙적이어서 그렇지 그 새끼 드리블 막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자 네이마르 들어오세요. 자 피부 색깔도 네이마르랑 똑같습니다. 야 네이마르 들어와. 야 탱구 들어와. 자 네이마르 제가 수비 막는 것 좀 알려드릴게. 아니 진짜 이거는 장난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 동구인데. 자 드리블 쳐봐. 드리블 들어와. 야 뭐야? 뭐야? 아니 들어와봐. 아니 자 했죠? 자 세 번째 변칙적으로 들어와봐. 자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법 거의 안민호인데 이 새끼 거의 안민호급인데 자 꺼지시고 자 그래도 네이마르가 세 번 중에 한 명은 제가 제처럼 네이마르 드리블이 뭐냐면 네이마르가 가끔 보면 역습 상황에 볼을 끄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네이마르의 단점 오브 장점이에요. 선수 한 명은 한두 명은 기본스럽게 제칠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이마르의 단점은 역습 상황에 볼을 끄는 거야. 야 이건 진짜 맞아. 어? 네이마르가 그 볼 끄는 거 많이 봤을 거야 진짜로. 그래 그게 단점 아니면 장점인데
그게 바로 네이마르예요. 그래서 네이마르보다 잘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메시, 호날두, 아자르, 고레즈만. 벌써 4명인데? 벌써 4명인데? 그 다음에 네이마르까지 한 5명. 맞잖아요. 아니 근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아자르를 끼냐고 하는데 아자르 존나 잘해. 내가 첼시 팬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자르 존나 잘해 진짜로. 이미 네이마르 분노 및 거부서 밝혔습니다. 한국 기자분 찌라시 우려먹으려고 번역 안 하신 것 같은데. 자 이런 분들이 거의 안민호예요. 거의 안민호. 메날드 은퇴하면 이제 네이마르 시대다. 자 일단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라박 꼬라박. 그 이거 스타 BJ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보는 사람이야. 어? 근데 아프리카 보는 사람들이 입축구가 오지게 많아요. 씨발 입축구가 오지게 많아. 아니 아까도 알라바가 드리블 치다 한번 크로스 실수하니까 바로 어떻게 한 줄 알아? 채팅에? 바로 채팅이 어떻게 한 줄 알아? 자 아이디 인직 씨발년 물음표 한 명이 물음표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축구의 후축구의 황제 동국 물음표. 이게 지금 현실이야 지금. 예? 알라바를 까버려. 이게 현실이야. 너무 간단 말이야 지금. 어? 바티스타 왠지 갈 것 같다. 아이디 레슬링 보는 새끼가 왠지 갈 것 같대. 이런 새끼들은 거의 비공 오지게 눌러야 돼요. 거의 안민호 고종사촌의 아들, 안민호 친척 동생의 친척 형의 그 친구의 불알 친구예요. 와 새끼 개 심답답합니다 진짜로. 더 이상 메시 따까리는 하기 싫다는 거지. 따까리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 새끼 이러다 한 친구 하면 떠난다. 아우 씨 미친 새끼.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네이마르 지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자 이걸 읽어야지. 그렇지 이걸 읽어줘야 돼. 스페인 언론 PSG가 네이마르 유혹하는 5자리 배경은. 자 그리고 나 같으면 사진을 쓰려면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이마르가 진짜 유혹에 당하는 사진 있잖아. 약간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 사진인데 약간 이런 사진을 써야지. 그래야 댓글에 이 기사님 센스가 있다. 옛날에 네이버 축구에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기사님이 한 명 있어. 그게 누구냐면 갑자기 기사에다 움자를 쓰기 시작한 사람. 약간 기억나냐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이제 네이버 전문가 출신인데 움자를 넣어가지고 진짜 신급으로 그 뭐지 인정받은 그 기사 맞아 김우종 기사님 예 김우종 기사님 그분이 정말 진짜로 네이버 그 기사의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기사님이.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탈 코리아 그래도 기사 잘 쓰는 곳이죠. 자 FC 바르셀로나 활약 중인 브라질 최고의 축구스타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에 세계의 혼란에 빠졌다. 네이마르 바르샤는 부정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갈게요. 야 바르셀로나 유니폼 가져와봐. 바르셀로나 유니폼 가져와봐.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야. 진짜 이적하거나 야 PSG 유니폼도 둘 다 동시에 가져와. 가져와. PSG 유니폼도 동시에 가져와. 바르셀로나랑. 자 빠르게. 자 잠시만요. 자 빠르게. 더 빠르게. 바르셀로나 유니폼 저 주황색 아무거나 가져오면 되잖아. 아무거나. 아니 저. 자 PSG 가져와봐. 아우 왜 이렇게 느리냐. 아니 나 때는 진짜 나 군대 있을 때는 빨리 하면 바로 했는데 나 진짜로. 자 이 새끼 보세요. 약간 너 프랑스 말해봐. 봉지르베. 자 제가 내일 말입니다. 오케이 바바비 오케이 아마 기우도 이 아마 기우도 아버지. 마티디 그리지마 오케이. 밖에 보기 아마 또 이게 마도 어떻게 이렇게 다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네이마르가 이렇게 바르셀로나 이적 했었잖아요. 이제 이적했을 당시입니다. 이적했을 당시죠. 근데 곧 있으면 어떤 기사가 뜨냐면 자 이게 보세요. 바르셀로나 회장입니다. 그 제 네이마르 이렇게 악수하면서 극적으로 잔류의 합의 그러면서 재계약 기사가 뜨거나 아니면 PSG 가져와봐. 이렇게 곧 있으면 PSG 기사가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이 아빠 고이 어떻게 하면 고이 아빠 고이 아빠 고이 아빠 고이 아빠 고이 아빠 고이 아빠 땡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PSG가 네이마르를 유혹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오날 야 근데 그 진짜 이게 맞나 보다. 야 이런 거에 야 이런 거에 좀 그런 게 맞나 보네. 어? 아니 보통 나는 이제 학교에서 처맞고 다녀서 그런데 싸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야 너 민성이보다 싸움 못하잖아. 어? 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애들 그 일진 애들 잘 나가는 애들 오줌 싸면서 얘기할 때 야 근데 우리 학교 민성이가 짱 아니야? 그럼 이제 뒤에서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던 성민이가 똥 싸고 있다가 이러면서 민성과 성민의 불화가 시작되잖아. 그러면서 맞짱 까는 걸 난 직접 목격을 했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축구도 똑같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 네이마르가 메시의 그림자.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포부가 있는 놈이야. 왜냐? 어렸을 때부터 제2의 펠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2의 뭐다?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포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발롱도르.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이 기사 누가 썼었냐? 이분? 김성진 형님? 이 형님 광산김이신가? 저 광산김인데? 이 형님 진짜 기사 잘 쓰시네. 야 내가 보기 뭐냐면 네이마르가 발롱도르 받기를 원해.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왜냐면 지금부터 2017 발롱도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발롱도르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크리스티안 호날두. 이렇게 크리스티안 호날두 아니면 메시가 보통 받는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네이마르도 솔직히 좀만 더 잘하면 네이마르, 그리즈만 이런 아자르 같은 애들 물론 이제 네이마르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리즈만이나 아자르에 비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뭐냐면 얘는 국대에서도 잘해. 그래서 브라질이 내가 봤을 때 좀만 잘해주면 네이마르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메시 그림자에 계속 가둬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로 가가지고 지금 PSG에서 잘하려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아자르 잘하잖아 진짜로. 그래. 그리고 솔직히 제가 네이마르 형님한테 헤어스타일 좀 제가 헤어스타일 저도 좀 안 좋지만 말 좀 할게요. 형님 헤어스타일 좀 바꾸세요. 형님이 옛날 시절 이렇게 머리 솟구쳤을 때가 존나 잘해 보였는데 지금 거의 그 우리 어머니 그 퍼마했을 때 지금 이 머리는 지금 이게 거의 축구 존나 못해 보여. 내가 봤을 때 축구 선수는 머리도 중요해. 야 굴리트가 빡빡이었으면 유명해졌겠냐? 절대 아닐걸? 축구 선수는 머리도 중요해요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수입이다. 그렇지. 이게 세계 최고에 되면은 네이마르가 몸값이 존나 세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일본에 호날두가 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까지만아 호날두 호날두상 됐네. 호날두가 이렇게 막 도마케 막 쇼이 도마케 막 도라 백규다만 지워야 돼. 호날두 이렇게 하면서 일본 TV에 나와. 근데 네이마르가 이렇게 인적성 높아지면 내가 보기에 네이마르가 이제 일본이나 이런데 이제 CF 찍을 때 이 부르는 값이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인간은 돈이 정말 중요해요. 건강, 돈, 가족, 사랑,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렇게 다섯 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거야. 진짜로.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선수 자체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브라질 동료. 아, 이거 기사 맞네. 아까 그거 맞아. 맞아. 마르키뉴스, 지아고 시우바, 루카스 모우라. 그러니까 브라질이 벌써 다섯 명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같은 나라 동료가 없으면 축구 끝나고 어떻게 되냐면 오늘 훈련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일단 해산. 그러면 보통 지우레이러 이러면서 가는데 보통 동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빼야 딱 해라 좀 있어 끝나고 술 한잔 할까? 이렇게 빼야 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두 명 이상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마르가 이제 많이 힘들어. 아 이제 나도 갑자기 슬럼프가 와. 그러면 이제 아우베스가 와가지고 고에 보이나 시원하게 고티나 스타크다 바이오티 이게 뭔 말이냐면 힘내. 나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어. 아우베스도 노장이야. 많이 뛰었어.
그럼 이렇게 힘들 때 같은 나라 동료가 이렇게 해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냐? 예?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피파 하시는 분들이 브라질 케미 받는다 이러는데 그렇지 그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존나 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존나 크고 다섯 번째는 자유다. 그렇지. 네이마르가 프리로 하는데 그라운드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골을 노리는데 브라질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네이마르가 PSG 가면 나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쓴다. 내가 감독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는 네이마르 이적한다에 안 걸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걸게요. 일단 아무것도 안 걸게요. 물론 네이마르가 왼쪽 측면 공격수를 가장 자신있어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MSN 그 일단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수아레즈도 왼쪽 뛸 수 있어. 그래 그러다 보니까 네이마르 팀으로 중심이 구성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프로듀서 101으로 치면 약간 센터하고 싶은 거야. 뭔지 알지? 프로듀서 101 보면은 야 센터 할 사람 나 아니 내가 봤을 땐 사무엘이 센터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킬링 파트? 너의 사랑! 와! 그 다음 너의 사랑 이러면서 센터를 정하잖아.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이마르도 그런 어린 마음에 약간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유가 네이마르 이적설을 확실시 해준다. 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네이마르 나가면 바르샤 폭망한다는데 야 진짜로 이런 애들이 보통 거의 안민호 형님이야. 왠 줄 아세요? 옛날에 맨유 팬들이 이런 말 많이 했었어. 나도 그랬거든. 호날두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가면 막힐 줄 아나? 전혀 안 막힐걸. 프리메라리가는 개인기가 자주 나오는 곳으로서 수비도 빡세고 EPL처럼 그렇게 투박한 축구는 전혀 아니다. 아마 호날두 못 칠 거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발롱도르 4번. 개 지랄하지 말라 그래. 어? 이런 애들이 축구 거의 족돈 모르고 거의 싸부리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이 뭔 줄 아세요? 네이버 전문가도 아니고 이 새끼들 바로 서점 전문가. 서점 가가지고 거의 서점 가가지고 맥심 봐가지고 맥심 야한 장면 보다가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아우 씨발 하고 딱 맥심 내려놓고 그 축구 씨발 그 포포트 열린 거 살짝 봐가지고 네이마르 뭐가 문제인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씨발 친구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축구 전문가 거의 박문상 형님이라도 텐데 씨발 축구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말을 그냥 째깍째깍 하는 새끼 바로 저 새끼가 개 같은 놈들이에요. 개예. 저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맥심 막 뒤져보면서 그러다 그 서점 아줌마한테 걸렸어요. 예. 렉 있어요? 야 지금 4000K로 지금 킬까? 네. 아 하지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살짝 라모스한 냄새가 난다. 이 이적설의 진원지가 브라질 언론인데 사실 네이마르 본인보다 브라질에서 더 난리지. 자신을 최고의 스타가 계속 메시의 그늘에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겠지. 그래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충먹남 이제 마무리하면서 9000명이나 보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그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이마르 축구인 김인직이 봤을 때는 바로 이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적 맞아.